People ask me,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s from? I try a few, and see the things around me. The city lights, the night breeze. 안녕하세요. 레슬리 FPV의 전민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또 브이로그를 찍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동안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이제 또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났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하나씩 브이로그로 또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하는 이번 브이로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죠.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를 맞는 그러니까 모터 그다음에 뭐 변속기 그다음에 이 기체에 맞는 프롭을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룰 건데 이번에는 이제 프롭을 결정하는 방법을 하려고 해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모터의 성능이나 배터리 성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고피치 위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4.5 이상, 5.1 막 이렇게까지 피치를 많이 쓰곤 했는데 최근 이제 모터와 변속기 뭐 배터리가 충분한 성능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프롭이 하이피치로 가면은 그러니까 효율이 오히려 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효율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프리스타일에서의 효율은 사실 이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스로틀 구간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뽑아야 돼요. 근데 피치가 좀 더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피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모터의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피치가 낮아지고 적당한 피치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모터가 스로틀이 0에서 100까지의 구간을 세밀하게 나눴을 때 100까지 나눴을 때 모든 구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피치가 필요 이상으로 조금씩 높아진다면은 이 영역대가 균일했던 영역대가 뭔가 뒤쪽으로 더 가게 될 거예요. 실제 가용 범위들이 그래서 앞부분의 스로틀 구간에는 뭔가 피치 높은 걸 썼을 때 효용 가치가 굉장히 좀 희박해지는 거죠. 굉장히 희박한 스로틀 약간 출력을 갖게 되는 거고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은 출력을 순간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리니어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100개의 구간을 뭐 피치가 높아지면서 뭐 80%의 구간만 사용한다 내지 60%의 구간을 사용한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60%는 좀 과장이긴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래프로 본다면은 아주 낮은 좀 낮으면서 적당한 내 기체 스펙에 딱 맞는 피치를 골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로틀 양과 출력이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높은 피치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높은 거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높은 프로그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그래프는 좀 과장이 있는 그래프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뭔가 비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그 구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프롭은 지금 뭐 S3 프롭하고 그 다음에 HQ의 V2S를 쓰고 있어요. 543 프롭이죠. V1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했던 프롭이고 프리스타일 할 때 뭐 미스터 스틸이나 여러 프리스타일러들이 사용했었죠. 그럼 지금도 가장 많이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그거에 이제 V2 두 번째 버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6, S3 같은 경우에는 피치가 3.1 피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V2S는 4.3 피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3와 SX Pro 시리즈는 S3, S4, S5가 나오고 있는데 S3는 3.1이고 S4가 3.4 아마 S5가 4.1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일단 뭐 예를 들자면은 비교할 수 있는 게 같은 SX Pro 중에 S3, 4, 5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다면은 그 피치가 가장 낮죠. 이제 S3가 3.1이니까 3.1, 3.4, 4.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 가정이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3.1을 썼을 때 만약에 뭔가 리니어하게 올라간다면 3.4를 쓴다면 조금 더 딜레이 구간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4.1을 쓰면 조금 더 많은 딜레이 구간을 갖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 3.1과 3.4의 차이가 실제로 비행을 해보면 느껴져 있게 돼요. 그리고 이 S3 프로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비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프로비기는 해요. 그 갈리는 이유가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질감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내가 느꼈던 그 가장 쾌적한 느낌과 또 다른 누군가가 느꼈던 그런 약간 이질감은 어떤 차이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원래 날리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조종기에서도 그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커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레이트에서도 커브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브를 넣는다는 게, 저는 제 손은 미니어한 움직임에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고, 그거를 뭔가 그래프나 이런 걸로 좀 리니어하지 않게 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거에 좀 반응이 좀 바로 매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선 구간에 그래프를 가장 좋아하고 그 그래프를 활용해서 저의 손가락 움직임으로 제가 원하는 텐션을 그려요. 스틱으로 그려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기체가 뒤집어 줄 때도 원래는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거는 균등한 속도로 도는 거죠. 근데 이걸 제 손으로 매핑을 해서 균등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프를 커브를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빨리 스틱을 치면은 천천히 가다가 확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그건 스타일이라고 보고 제 스타일에는 S3가 되게 맞거든요. 그럼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왜 S3가 이질감이 생기냐면은 이 피치가 굉장히 낮은 프롭이 모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요.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른 프롭이거든요. 피치가 낮아지면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뭐 1mm를 움직이고 1mm에 대한 반응이 팍팍팍 나오는 게 이제 저피치의 프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피치의 프롭은 내 손가락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동이 생겼을 때 바로 와요. 느낌이 와요. 움직여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애써서 너무 정밀한, 진짜 정확해요. 정말 정밀하고 너무 세심하게 움직여요. 너무 좋았어요. 그 깜짝 놀랐죠. 비행을 하고서 뭔가 작은 움직임까지도 칠 수 있는 거? 뭐 스틱을 뭐 딱 1mm, 0.5mm만 살짝 움직여도 탁탁 기체가 움직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그게 다른 분들에게 뭔가 커브를 활용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이 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프로 눌러놓으면서 이제 움직이는 걸 쓰시던 분들이나 프로비 피치를 높은 걸 쓰셨던 분들한테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항상. 근데 얘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인 응답성, 어댑티브한, 예, 스로틀 움직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션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프로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커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롭이 제가 봤을 때는 뭐 4에서 4.5 사이의 프롭, 피치의 프롭이
가장 뭔가 부담 없이 초보자분들도 쓸 수 있는 풀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뭔가 피치를 막 5 이상 써서 프리스타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좀 뭐 말리고 싶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높은 피치의 풀업을 썼을 때 생기는 손가락이 그 적응되는 그 교육이죠, 교육. 뭔가 거기에 매핑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 피치나 이런 사실은 프리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되게 세세한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잡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좀 뭉치게 돼요. 한쪽 부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에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뭔가 스로틀이나 뭐 키워크 잡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학습이 또 필요하게 돼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저 피치나 이런 것들로 뭔가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움직임들을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공부가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풀업을 가지고 방황하시지 말고 그 뭔가 뭐 HQ가 됐든 챔페인이 됐든 뭐 달풀업이 됐든 뭐 기타 다른 뭐 어떤 풀업이 됐든 간에 루미니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풀업들을 각 회사의 피치별로 한 두세 개 정도를 사서 뭐 피치 3.3대 4대 5 이런 3, 4, 5 정도의 피치를 놔두고, 항상 전에도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기자재로 세팅된, 같은 세팅으로 뭐 FC가 세팅이 된 기체의 한 두세 대를 놔두고 프롬만 갈아 끼운 상태로 날리고 테스트하고 날리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느껴보시면 그 세 개 정도 중에 내가 의도한 대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기체에 달려있는 풀업이 바로 본인의 손에 가장 잘 맞는 풀업이에요. 그러니까 풀업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풀업에 자기 손을 맞히는 것보단 기체에는 제가 이 기체에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 기체를 까지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맞추고 매핑을 하겠지만 풀업마저도 내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풀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수성 신발이죠.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겨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편안한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는 신발 가게에 가서 뭔가 핏이나 이런 걸 실제 신어보고서 선택을 하듯이 몇 가지의, 분명히 말씀드리면 같은 회사 제품이어야 돼요. 다른 회사 제품은 성향이 틀려서 판가름하기가 또 힘들어져요. 복잡해지니까 뭐 HQ면 HQ만 피치별로 해서 딱 테스트해보고 나한테 맞는 피치를 선택을 하시고 그 피치와 그 피치의 프로브로 한동안 쭉 가시면은 그 다음에 다른 피치나 다른 회사의 제품을 썼을 때 이제 기준점이 생겨요. 아, 이건 이런 프로브는 이 형상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구나, 이 피치는 왜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도중에 기체 세팅도 바꾸고 이쪽으로 바꾸고 저쪽으로 PID를 조절하려고 레이트를 왼쪽 좀 더 조였다 나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비추죠.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계속 리셋을 하는 거예요. 레이트도 적당한 값, 약간 오버되지 않고 약간 모자란 레이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되면 그 손을 빨리 하면 돼요. 더 빨리 움직이는 거.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레이트를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아니야, 오늘은 왠지 안 되는데 왼쪽 조금 더 낮게 한다면은 사실 이게 매일 틀려요. 그 느낌이나 비행이. 저도 옛날에도 많이 비행을 했지만 어제하고 뭔가 바로 전 팩과 그 다음 팩이 약간씩 틀려요, 느낌이. 똑같은 양을 움직인 것 같아도. 근데 그 정도인데 뭔가 이걸 맞춘다라는 건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신발은 뭐 여러 개를 신어보되 같은 회사 제품을 신어보고 내 핏에 딱 맞는, 나의 스타일에 딱 맞는 프로브를 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분들이나 뭐 제가 이전에 브이로그를 했던 것 중에 다른 내용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안 했던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프로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방황하지 않으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체는 항상 같은 세팅으로 하시고, 예.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뭔가 유용한 무언가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도움이 안 되셨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뭐 제가 일기 쓰듯이 하는 거니까, 예,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고 안 되셔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브이로그를 오늘이 브이로그 34번째 브이로그예요. 많이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오래 쉬었죠. 오래 쉬었는데 좀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뭐 필드에서 비행을 하면서 남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혼자 날리는 시간보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날리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일단 집에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마 브이로그를 앞으로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뭐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브이로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en.